돌아갑니다. 독극물 택배 역시 무속인의 작품이었습니다. CCTV를 일부러 고장내고 아무도 모르게 독이 든 반찬을 집 앞에 가져다 준 건데요. 하지만 이 역시 실패하고 말았죠. 저주도 알림 통해 직접 처리도 못해. 도대체 돈 값은 언제 할 건데요? 아, 사모님, 저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시끄럽고요. 말이나 못하면. 더 이상은 내가 기다릴 수가 없겠네요. 제가 직접 합니다. 사모님이 직접이요? 수면제까지 준비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친 그날 밤. 아, 저 이래도 괜찮을까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 직접 손을 대라뇨. 아, 저는 간이 콩알만 해갖고. 에이, 안 돼요. 그럼 돈을 다시 돌려주시든가. 잠든 남편에게 다가가던 그 순간. 아, 어떻게 일어났나 봐요. 수면제를 너무 조금 탔나? 급한 마음에 직접 나선 아내. 그런데 바로 그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역시나 잠에서 깨버린 남편. 그 순간 무속인의 선택은? 아내랑 영영 이별하고 싶어? 여보. 강도인 척 상황을 모면하려 했고 잠결이었던 남편이 아내가 납치당했다고 착각했던 거죠. 처음부터 무당이랄 짜고 나한테 일부러 이랬던 거야? 여보, 내가 미안해. 어? 당신이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어쩔 수밖에 없었어. 아니, 형사님,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다 시켜 산 것뿐이에요. 당신들을 강민수 씨 살인미수로 체포하겠습니다. 무속인과 함께 남편을 해하려 했던 아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무속인과 공모해서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드라마 같은데 이게 실제 사건이었다고요? 네, 물론이죠. 200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천만다행으로 남편은 살아있지만요. 아내와 무당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된데 의처증 때문에 살해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의처증 때문에 힘들었다면 아내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의처증으로 살해가 정당화되지는 않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혼이나 접근금지 명령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